안녕하세요, 레드콤입니다. 오늘 중고 그래픽 카드 요즘에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죠. 가상화폐가 망하면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전에도 이더리움이었죠. 이더리움 채굴이 거의 건물 채산성이 안 나와서, 그리고 직업증명인가 그렇게 더 이상 채굴이 안 되게 그런 식으로 변환된다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죠, 비트코인하고. 그래서 채굴 그래픽 카드들이 시중에 많이 나왔어요, 중고로. 최근에 재포장 이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재포장해서 보내는 곳은 거의 없겠죠. 그런 거 잘못했다가 오히려 댓글 안 좋게 달리고 하면 사업을 망칠 수 있으니까. 최근에 루나 코인이죠. 완전 상장 폐지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줬죠. 비트코인도 같이 연동돼서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떨어지고 더 이상 채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동네 시장인 당근마켓은 개인간 거래죠. 업자가 잘 없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많이 팔려고 하면 업체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채굴 그래픽 카드가 없다고 봅니다. 가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근마켓에 왜 그래픽 카드가 많이 올라오냐? 그리고 당근마켓에 미개봉 신품도 막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한번 쫙 훑어봤는데 그건 이제 그래픽 카드 가격이 떨어진다는 찍어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픽 카드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자기가 산 가격보다 1~2만 원 손해봐도 지금 팔고 나중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보다 더 싸게 새로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새거 미개봉입니다. 개봉만 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중고로 사시려면 당근마켓을 주로 이용하시는 게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라고 검색해서 중고 마켓이죠, 인터넷.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1시간 전, 19시간 전, 하루에만 해도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보자. 등록 기간 1일. 1일만 해도 그래픽 카드 가격이 줄줄줄줄줄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960, GTX 960 이전의 그래픽 카드. 아마 그때는 채굴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카드들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래픽 카드. 너무 최근도 아니고 1060, 그리고 1660. 그런 그래픽 카드들 있죠. 그런 그래픽 카드들은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그렇게 싸게는 많이 안 올라옵니다. 신품보다는 싸지만. 그런데 과연 저게 채굴을 안 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던 1660이나 1060 이상,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3060, 그리고 6600XT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 제가 생각하기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 거의 대부분이 채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거, 상태, 신품과 비슷합니다. 그런 글도 있죠. 그리고 급매합니다. 오늘까지만 판매합니다. 이런 글도 있죠. 이런 글들은 홈쇼핑처럼 매진 임박 뜨면 빨리 갖고 싶다는 조언처럼 하면 그런 것들을 노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보면 내일 또 올려가지고 가격 2만 원 정도 더 낮춰서 올리거든요. 그리고 안 팔리면 제가 사용하려고요. 이런 글들도요.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 대부분 채굴일 것 같습니다. 자기 컴퓨터에 쓰다가 그래픽 카드만 바꿀 필요가 없죠. 최신 그래픽 카드인데. 그리고 아직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많이 내려왔지만 조금 사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은 있죠. 일반인이 사기는. 그래픽 카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데스크탑 한대 맞추면 거의 50% 정도 차지를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아직까지는. 구매하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새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가격이 좀더 떨어지고 캐시를 조금 더 모아서 새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돈이 너무 없어서 중고로 사고 싶다. 그래도 새 제품 구매하세요. 굳이 추천드리자면 미개봉 새 제품이다 해가지고 원가보다 가격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싸게 파는 그런 제품들은 앞으로 더 내릴 거를 대비해서 파는 분들이 많으니까 당장 급하게 구매하시려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픽 카드 물량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 봐서는 조만간 새 제품 가격도 내리고 광산이라고 하죠, 채굴자. 광산에서 완전히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못 버티고 결국 중고 가격 팍팍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채굴을 했든 말든 당장 내일 고장나도 별로 안 아쉽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그때 사시면 됩니다. 지금은 참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중고 사기는 가격도 아직 비싸고 더 떨어질 때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중고로 좋은 제품이 좀 보이시더라도 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그래픽 카드 가격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아하,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개인적 사정인데,
자, 보통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영상이 짧으니까. 그런데 저는 컴퓨터 조립 영상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영상 몇 개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구독자가 아직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한 일꾼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